안산시에 거주하는 8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당산역 인근에 위치한 치과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5월 30일 인후통 증상이 있었으며 6월 3일 고려대 안산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5월 28일 오전 9시 7분부터 10시 16분까지 당산역 인근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세브란스 치과에 방문했으며 마스크는 착용했습니다. 군은 확진자 방문비와 주변 방역을 실시했습니다.